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황진입니다. 조국혁신당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제 소명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 통상질서, 또 과학기술, 외교, 안보, 기후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이런 큰 변화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 또 수도권 집중이나 지방 소멸과 같은 우리가 원래 안고 있었던 국가적 난제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가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서 해법을 찾고 실천해도 실제로 성과를 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문제 해결 경쟁이 아닌 극단적 진영 정치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현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혁신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의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민주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정책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정책의 파행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증대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R200, 또 EU가 주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통상규제정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없이 후퇴시키고 대신에 원전 강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글로벌 산업 통상 규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3M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R200에 가입하고 그 기준을 관계된 기업들에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출이 막히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화큐셀, 또 LG화학, 현대차 등이 이미 미국 내 공장 이전 및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을 추진한 이후에 증가한 10만 개 일자리 중에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보도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를 거쳐서 에너지 환경 전문가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10년간 경험한 후에 2005년에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 유학해서 에너지 환경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계획 또 2030년 국가 탄소감축계획의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글로벌 산업과 통상기후변화의 핵심 요소가 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전문가로서 그간의 축적한 경험을 바탁으로 조국 혁신당의 기후환경 분야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적 서울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조국 혁신당의 혁신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서울시장 정책특보, 비서실장, 그리고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 재직 등 약 10년의 기간 동안 서울시 혁신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따릉이 확산,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혁신정책이었고 그 결과 2018년에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혁신상인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혁신적인 시기에 서울시정의 경험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펼쳐갈 대한민국의 혁신구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주거부동산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 돌봄과 같은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서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연구 및 조정자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제7공화국을 실현할 대한민국 대전환 구상을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캠프 정책본부의 수석 부본부장으로서 공약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별 정책에 내재한 다양한 정치적 요소들을 판단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대전환 포럼을 창립하고 상임운영위원장으로서 이끌어왔습니다. 대전환 포럼에서는 새로운 산업통상정책, 또 저출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신외교전략 등 국정 핵심 아젠다 등 아젠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는 그런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신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권을 기반으로 국민 행복 실현을 중심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과 구성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에서부터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당 부설연구소의 운영 원칙 등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까지 조국 혁신당 상호 영입 인사이자 정책위 의장을 맡은 저 서황진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